자, 오늘은 사이트 워드 아이들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살짝 가르쳐 드리려, 팁을 드리러 왔습니다. 자, 이 사이트 워드는 어쩔 수 없어요. 암기예요.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좀 영유아, 유치원, 이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그 단어를 그냥 그림식으로 인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e, the다. 그러면은 the 써있는 the sight word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그냥 그통 글자를 그냥 그림으로 인지해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으로 사진을 찍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착착착 왼쪽으로 찍자고 착착착 양쪽으로 찍자고 착착착 다양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런 어떤 꼼수를 부려서 아이들이 이것이 내가 외우고 있다, 암기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계속 노출할 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이제 나이가 있어요. 초등학생이고 이걸 라이팅적인 요소까지 이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스펠링, 이제 기억하기 게임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 더 하면 T, H, E, 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제가 좀 힙합을 좋아하는 선생님이어서 흥 위주로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사이트워드에 따라서 어떤 특징적인 그런 리듬이나 뭔가 이런 특징적인 그 음을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want, WANT. 이건 약간 좀 응원 같지. WANT, want!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뭔가 선생님만의 어떤 그런 스페셜한 그런 리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하나 모든 걸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유독 어려워한다. 예를 들어서 there, there, there 막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이 좀 재밌는 요소만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이 사이트워드가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런 놀이 요소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영유아 친구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펠링을 외우는 그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오히려 더 먹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재밌는 그런 리듬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제스처 뭐 다양한 거를 사용해 보셔서 한번 아이들과 즐거운 사이트워드 수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재밌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